자, 야생 까망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밤에 하천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천에 나온 이유는 그렇게 장어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어서 잠깐 와보세요. 빠빠빠 안녕하십니까, 쫓아랑집니다. 진행이냐, 장어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꽝칠 때도 겁내기 많고, 한 번씩 까망이님 유튜브에 뭐요, 족대절로 장어 조작구 내는 거 이렇게 한 번씩 보거든요. 어찌나 열받던가. 그래가지고 오늘 장어 족대질로 어떻게 잡는지 내가 잘 알려줄게. 형님, 꽝치는 건 아니죠? 꽝칠 수도 있어. 이 영상 폐기될 수도 있다고. 골치 아프고.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디 조심. 장어 있을지도 모르거든. 이렇게 랜턴을 물속에 담그면 더 잘 보여. 여기 미끄럽고 깊으니까 조심. 장어가 보통 돌 틈에 이렇게 톡 박혀서 엉덩이만 보이거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엉덩이가 보이는지 잘 봐요. 형님, 봤어? 장어다. 장어야, 장어? 응, 저 보이죠? 야, 야, 가만 있어. 살짝 나무 색깔. 야. 보이죠? 안 보여. 보이죠, 이 색깔? 어. 보이죠? 저기. 이거? 보이잖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닌데? 뭐예요? 판잣대기 아니야? 아이씨. 판잣대기잖아. 미치겠네, 씨. 아, 괜히 긴장했네, 씨.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뭐 니모도 있네. 니모? 니모가 있다고? 네, 니모를 찾아서. 어디? 니모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범돔. 아, 범돔이요? 잡았다. 아하하. 장어다. 장어. 여기 돌 밑에. 네, 잡아볼게. 장어, 맨손으로 잡아요? 어, 맨손으로. 여기? 예, 네, 글로 들어갔어, 글로. 살짝 붙인 다음에. 아씨, 아깝다. 니모 갔나? 어, 있다, 여기. 여기 사이즈가 다 커도 손바닥만 해요. 보통 바다에서 사는데 이렇게 기수 지역에도 올라오긴 합니다. 범돔. 방생. 범돔 친구 보고야. 일로 와. 보고야, 너 오지 마. 오지 마. 잘가. 가. 오케이. 방어 발견. 야, 이거 들고 있어. 이거 두 개? 이 사이로 지금 방어수 있어. 어. 그 안에 들어갔어. 꽉 겁내기 비벼. 어, 확인. 확인했죠? 확인. 이거 다 아니고요. 아니, 여기 봤어, 내가 지금. 아, 거기로 갔어요? 어, 꼬리. 잡고 싶어, 뒤로 갔대요. 오, 저리로 갔다. 야. 미쳤다. 아깝다. 아, 사이즈 괜찮았는데. 어, 돌파기에서 잘 찾네. 가마스 형님. 발견은 네. 내가 하고 찾는 건 형님이 하고요. 오케이, 좋아. 오. 어. 잡았어. 장어. 속대로 눈물처럼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사이즈. 야, 노란 거 보이시죠? 대박. 네, 사이즈는 한 53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아, 53? 예. 네. 아, 일단 키웁니다. 카메라. 오, 역시. 와. 잘 넣네. 넣는 거 잘하네? 아, 진짜 사람 피곤하구만. 형님. 어, 아니, 난 맨날 놓쳐가지고. 지금 오늘 장어들이 엄청 예민하네. 예민한 게 거의 초짜 수준. 여기 뭐가 있어? 네, 참기 형님. 어. 그냥 물려. 그냥 손모가 잘려요. 내 손이 아니니까. 힘 세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이야. 겁나 아니다. 이 정도면 근데 큰 건데 5cm 무조건 넘잖아요. 5cm 이거 안 넘어. 야, 진짜요? 어, 이거 안 돼. 방생 사이즈고. 네. 요거보다 더 큰 것도 있거든. 넌 운 좋다. 가라. 오, 여기 있다. 잡았냐? 와. 미쳤어요? 지나갔어. 나 빛 보고 놀래가지고. 사이즈는요? 사이즈. 어, 여기 또 있다. 여기. 여기 보이지. 여기, 보인다. 저기 있어. 아니야. 일단 올려보자. 일단 올려. 들어갔어. 들어갔나? 아, 놓쳤어. 이거 뭐야? 오! 뭐야? 야, 뭐야 이거? 저거. 겁나 이쁘네. 이거, 그 강담동. 어, 아니네. 알아보니까 스케파거스라는 어종으로 관상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어종입니다. 특성상 한 마리씩 수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겠죠? 주의할 점은 지느러미에 독이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역시 모르는 건 패스. 자, 얘도 방생해 줄게요.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잘 가. 오. 눈을. 눈을. 아, 잡았다. 어. 와, 냄새 진짜 좋다. 이거 향수 뿌렸어. 진짜, 어, 이거 천여 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우리 홀리게 만들 때도 몰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은어. 어, 은어가 빙어같이 생겼네요. 이게 은어라고 지난번에 생물도감이 얘기해줬어. 얘는 은어고요.
그리고 얘는 숭어 치어. 얘네들은 풀어줄게요. 잘 가고. 잘 가. 바다로 가. 여기 있지 말고. 야, 저 손으로 잡을 수 있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뭐 완전 이 구역 대왕참기인가뷰. 여기 짱이구만 내가. 우와. 우와, 힘 너무 세. 야, 네가 잡는다고 하지 않았어? 에? 아, 왜요? 발 부렀어. 아니 장어가 그렇게 두꺼운데 그걸. 아, 나 진짜 미치겠다 형님. 그러니까 장한 거 깜빡했어. 손이 잘. 아니 내가 개 트라우마가 있거든. 아, 걔 한번 물렸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삽살개한테 한번 물린 적 있거든? 그때부터 잡아보자. 잡아보자. 와, 은어, 은어, 은어. 은어죠? 은어야, 은어야. 아, 따 많다. 풀어주고. 여러분, 아이템 하나 주셨어요. 와, 이게 여기 있다고? 진짜 게임이다. 네가 이거 들고 다녀. 참개 사냥꾼 출발. 이제 참개를 나와서 느끼면 됩니다, 이제. 오케이. 참개라면 끓여 먹기는? 참개라면은 참깨라면에 끓여 먹으면 더 맛있다고. 진짜 또 피곤한 거네. 오, 창호, 창호, 창호. 야, 창호, 창호. 창호요? 창호 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야, 여기 겁나 커, 겁나 커. 야야야, 이 돌만 좀 어떻게 해줘. 여기 장어 꼬리 보이지? 들어갔어. 잡았어. 야, 잡았어. 야. 야, 형님. 야, 합동 작전. 준비했어. 환상이 좋다. 여러분들, 우와, 씨,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이번에는 환장의 콤비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와, 장어. 오, 사이즈 보세요. 사이즈 좋다 이거. 이것이? 도망간다, 도망간다. 조심해. 대박이다. 여기서 놓치면 못 잡아. 와. 오, 야, 아, 도망갔다. 도망갔다. 아유, 씨.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와, 환장하겠다. 환장. 환장의 콤비다. 환장의 콤비. 아, 진짜 아깝다. 저거. 아유, 죄송합니다. 물에 다 쳐버리고. 괜찮아. 또 잡으면 돼. 유황 참기 발견했거든요. 야, 크다. 아까 먹지 주스는 집게로다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유, 오케이. 야, 사이즈 기가 막힌다. 야, 크다. 이거 킵해줄게요, 이거. 야, 잡았어? 여기. 잡았어? 오케이. 안 다치게 살살. 그렇지. 오케이. 또 황금붕어 잡았습니다. 이 비늘이 진짜 완전히 황금색으로 진짜 영롱합니다. 소원 비세요. 여러분, 황금붕어 소원 비세요. 풀어줄게요. 오. 야, 빨리 잡아. 빨리. 와, 잡았다. 우와, 이거 봐. 엄청 크다. 엄청 커. 살벌이다, 살벌이. 야, 개가 저기 잡고 있다. 나우가 잡는 게 아니라 개가 잡는 거. 놓아, 놓아. 개가 잡고 있네. 맞다, 개 겁내 잡았습니다. 자, 이제 장어 족대진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나 우리 초짜낚시님과 함께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아주 그냥 한 가지만 빼고 아까 장어 놓친 거 저 새끼 저거. 찌개를 발견해서 참게 많이 잡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싫은 걸로 이렇게 다 챙겼습니다. 와. 개고픔 불어버렸네. 자, 잘 가라. 잘 가라, 참게. 우와. 자, 이제 집에 왔고요. 참게의 금지체장 사이즈를 잴 때는 이렇게 해서 두 흉 갑장을 재고 있고요. 이렇게 크다고? 한 7.5 정도 나옵니다. 이야, 진짜 크다. 이걸 갖다가 이제 라면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털까지 해가지고 딱 손질해서 라면에다가 퐁당. 자, 손질을 다 해줄 거예요. 참게를 냄비에 쏙. 여기 물을 콸콸콸 넣어줍니다. 몇 개? 라면 3개요. 열려라 참게. 이야, 이걸 미쳤다 진짜. 열려라 참게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기가 막힌다 그죠? 아니, 라면 4개 끓일 걸 그랬네. 아, 겁나 맛있죠? 아, 맛있다. 국물이 겁나 얼큰요. 밥으로 또 가야 되는데? 아, 자, 우리가 걱정했던 뭘 걱정했지? 참게 털. 아, 털. 네, 빠질까 그 걱정했는데 참게 털 안 빠진 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빠지네. 참게 한번 먹어봐야지. 오, 이 뼈가 되게 단단하다. 개들끼리 모여갖고 싸우면 참게가 짱 먹었는데요? 꽃게보다 세고. 여기 살 보이죠? 아, 맛있다. 형님이 잘 먹네. 나 개 엄청 좋아하거든. 형님, 배 살이. 와, 매. 뭐, 어디 살이요? 집게요, 집게. 집게 살? 네. 완전 킹크랩이네. 이야, 집게 보세요. 엄청 커, 엄청. 와. 참게살.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참게 쫀득쫀득한데? 예. 이 쫀득쫀득함이. 형님, 어디 오한만 없어요? 찌개 막 뜯으면 깨! 하고 있는데? 참게 집중하는 사이. 국물 다 쫄아버렸네.
이 라면은 면이 불어야 더 맛있고. 참게 진심이구만요. 와, 이거 버터맛 나네. 크레이피쉬가 버터맛 나거든?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게 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 내장이. 나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너무 고급스러운데, 이거? 미아야. 미아야. 마무리 좋고. 자, 진짜 맛있게 다 먹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승리 여러분들, 삼계라면 강력 추천입니다.